속도 너무 빠른 것 같아. 적당히 내려야 될 것 같네. 이 속도 너무 빨라. 이 정도면 이 속도 너무 빨라. 땅 파는 게 문제야. 이거 만들어도 안 타. 이렇게 되면 적당히 내려야겠다. 막 땅으로 박히는 게 있었는데. 어, 뭐였지? 어, 여기 있네. 볼게요. 놀이공원 타는 거 안 보세요? 공포 올라가는 거. 오, 10. 아, 너무 빠른가? 아, 너무 빠른가? 아니, 도대체 어느 정도밖에 안 내려야 되는 거야? 좀만 내리니까 바로 토솔리네 얘들. 봐봐. 아, 저 그냥 트랙 자체가 토솔리는 트랙인 건가 지금? 트랙 자체가 톱 쏠리는 트랙인가봐. 봐봐요. 아니, 속도별로 안 올려도 극혐처럼 올라가는데? 레일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, 이거? 다른 롤코 한번 해볼까? 근데 다른 롤코는 트랙이 너무 쓰레기라서. 기본으로 만들어진 트랙이라서 그걸로 한 건데. 뒤로 타는 거. 앞으로 타는 건가 이거? 뒤로 타는 거네. 진짜 사후세계 체험이다. 뒤로 가는 거야 이거. 이 구멍의 바닥이 나요. 용암 채우면 괜찮을 듯. 제가 감사합니다. 다 용암이요?
일단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이 도는 트랙이 미쳤구나. 도는 트랙이 익사이팅하고 저게 이게 트랙이 문제네. 트랙이 빙글 도는 트랙 자체가 토가 엄청 쏠리네요. 공포하고 도는 트랙을 적게 넣어야겠다. 그나마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는 토가 그만 그 덜 쏠리네. 보세요. 그냥 올라오는 거 그나마 덜 쏠려.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하고 공포하고 이 토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네. 너무 즐거움 쪽으로 치우치려면 공포가 극혐으로 변해가지고. 턴 도는 거하고 확 올라올 때하고 빙글 도는 거에서 톡 미친듯이 쏠리네. 토하고 돌리는 거는 적당히 밸런스 잡히네요. 아, 빙글 트위스터를 좀 해야겠네. 트위스터가 밸런스 엄청 잡히는데? 그래요? 트위스터에서 밸런스 많이 잡혀 있어. 오, 밸런스 엄청 잘 잡히네. 속도감이 근데 별로 없다. 여기서 땅을 좀 더 파서 내리고 나머지 땅 부분을 나중에 그걸 채워서 올릴게요. 그 있죠. 뭐 이름 뭐야? 그 뭐죠? 빛 라이트 채워 가지고 너무 속도 오르면 얘들이 안 좋아하구나. 이거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? 아, 이걸로 올려야겠다. 체인리프트로 끌어올려야겠다. 각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? 그러면 한 바퀴 돌려볼까? 잠깐만, 돌리는 거 되려나? 힘이 안 될 것 같은데? 봐봐, 익사이팅 올랐다가 힘이 딸린다. 힘이 딸려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라서 직선으로 해서 일단 좀 내린 다음에 여기서 좀 내린 다음에
아니 왜 안 올라갈 건데 얘 계속 올리는 거야? 아, 올리기 싫은데. 트위스트 한 번 더 꼬아주고. 트위스터 코스터. 그러니까 각도가 이거밖에 안 돼. 이 열차는 극혐이네. 아 이거 되구나. 아 되네 되네 되네. 앵글 스냅을 걸어놨구나. 오토 컴플리트. 오토 컴플리트가 안 되는데? 오토 컴플리트가 안 돼. 여섯. 체인으로 끌어올립시다. 마지막 구간에 그냥. 기가 막힌다. 여기서 이제 조명을 좀 추가하고 땅을 좀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평탄화 작업. 평탄화 작업하고 땅을 지대로 올린 다음에 조명 좀 꼽아야겠는데? 조명을 일단은 지금 조명 박아야 되니까 땅 좀 땅 좀 여기에 맞춰서 평탄화 작업 해놓고 조명을 몇 개 박아서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다시 해야겠어. 조명 설치하기도 힘든데 이거? 아 조명 설치 안 해. 하지마. 조명 하지마. 아 일단 합시다. 아 해야 나중에 내가 시뮬레이션 할 때 좀 더 화려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아 해야 되는데. 시뮬레이션 할 때 조명 있고 없고 내가 보이는 게 다르니까 깔아야 돼. 노력이 들더라도 이건 깔아야 됩니다. 좀 밝은 거 없나?
분위기를 맞추려면 스컬을 깔아야겠는데? 해골을 깔고 이 램프들을 다 치웁시다. 해골 램프를 깝시다. 여기는 땅을 지대를 좀 높입시다. 지대를 여기랑 맞춰서 일단 평탄에 놓고, 아 여기 평탄에 놓은 다음에 여기에 그걸 깔고 그 다음에 맨 위쪽으로 평탄을 작업을 시키면 돼. 여기 밑에 일단 조명을 깔죠. 근데 왜 이리 어두워 이거 조명? 아 조명 너무 어두운데? 느껴지는지 한번 타보면 되겠지 뭐. 아, 나 어둡네. 이거 조명. 그러니까 이거 여기밖에 안 비춰져. 밝은 조명 써야 돼요. 막 눈이 번쩍번쩍하는 조명을 써야 돼. 이 조명이 딱인데 방향까지 맞춰야 돼. 어, 안 비치네 이것도. 씨. 박스 라이트 또 안 비치네. 가로등 빛이 안 비치는데? 아니 이거 섀도우 오류 같은데 빛이 안 비쳐. 봐봐요 다 안 비치고 지금 하나밖에 안 비치나요 이거. 오케이 이거 쓰자. 좀 분위기를 맞춰야죠.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. 오케이, 테라리아. 평탄화 작업! 그걸 채우는 거야. 맞춰지죠? 오씨. 오, 분위기 있다. 좋아.
레일이랑 맞춘 다음에 레일 바로 옆에다가 아 나중에 각도도 다 맞춰야겠다. 오! 내가 힘들게 맞춘 건데 저거 묻혀버리면 안 되지. 오. 와 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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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을 기해야지. 작업했을 때 끝장을 봐야지. 조명을 이제 또 채워 넣으면 돼요. 여기 이거 좀 더 깎아야겠다. 씨, 안 보여. 일단 조명 작업할 때는 잠시 좀 깔게요. 이거 까서 조명을 넣은 다음에 메꿔야겠다. 안 보여. 조명 작업을 할래도 싶으면 뭐 보여야 조명 작업을 하지. 땅은 최대한 롤러코스터랑 지금 맞춰서 딱 올린 그 이 높이를 올린 다음에 밑에 조명도 새로 해야겠네요. 자, 바닥 오 은은하다. 은은해. 좀 더 깔면 돼. 그거 작업을 하고 스무스 이걸 작업을 해서 맞춰야 돼요. 그 좀 높이를 스무스하게 맞춘 다음에 안에 박혀있는 조명들을 제거하고 스무스하게 맞춥시다.